자, 여러분들 8번 지칭 대상 파악. 자, 지칭 대상은 다음과 같이 풀면 되겠어요. 자, 문맥 전후 관계를 파악하면서 지칭 대상이 누군지 순서별로 확인한다. 그죠? 자, 여기서 순서별로 확인해 가면 돼요. 자, 한번 문제를 풀어봅시다. 자, 밑줄친 부분이 가리키는 대상이 나머지 넷과 다른 것은 이? 랜시는 was struggling, 투쟁하고 있었어요. To see the positive는 뭔데? 긍정적인 걸 보려고 자, 노력하고 있었어요. When her, 그녀였던 뭔데? 자, teen daughter, 10대 소녀가 was experiencing, 경험하고 있을 때. A negative는 부정적인 perspective는 시각을. Owner life는 그녀의 인생과 능력에 대해서 부정적인 어떤 시각을 경험하고 있을 때, 자, 긍정적인 걸 보려고 노력했어요. 자, 그러면 이때, 낸시는 어머니네. 자, 그제? 자, 그래서 이때 허로 받았던 어머니고, 하나 확인했어요. 하나씩 하나씩 확인해 가면 돼요. 자, inner desire, 그저 욕망 속에서, to parents, 뭐야, intentionally는 의도적으로 부모 역할을 하고자 하는 욕망 속에서, 그녀는, 네? 뭐 이때 그녀는 어머니 랜시가 되겠죠. 어머니 랜시는 went into her daughter, 딸의 방에 들어갔고, noted, 언급을 했어요. One positive accomplishment는 하나의 긍정적 업적. She, 딸애가, 자, 그녀가 관찰한 하나의 긍정적 어떤 성취를 언급을 했어요. 그럼 어머니가 본 긍정적인 것은 뭘까? 어머니가 말한다. I, 나. 이때 어머니, 낸시야. I know, 나는 알아. You've been having, 네가 hard time, 어려운 시간을 레이트리 최근에 가지고 있다는 걸 알아. And 그리고 you aren't feeling, 그리고 너는 뭔데 feeling really good, 진짜 기분 좋게 느끼고 있지 않고. 파지티브 긍정적으로 느끼고 있지 않지? About your life, 네 인생에 대해서. 박근아, you did a great job. 너는 참 멋진 일을 했구나. 에이? 자, 멋진 일을 했구나. Cleaning oven, 청소하면서 your room, 너의 방을 today, 오늘이. And 그래서 I, 나의 어머니 랜시야. 나는 이제 뭐야? 그리고 나는 알았다. 테디 알아래. 자, that must have been big effort. 그리고 나는 알아. 자, 그거 청소하는 것이 must have been 이었으면 틀림없다. A big effort는 아주 커다란 노력. 너에게 상당히 큰 노력이었음에 틀림없다라는 것을 나는 알고 있다. 이렇게, 자, 언급을 했대. Noted는 뭔데? 메모를 남기다 혹은 언급을 했다. The next day. 다음 날. 자, 다음 날. 이런 말이야. 다음 날. 자, Nancy's surprise. Nancy, 어머니 Nancy가 놀라게도, 에? The teen girl, 10대 girl은 여태, 딸이제, 그녀는 seem, 서마, 조금은 취업을 즐겁게 보였어요. In passing, 지나가면서 그녀는, 이때 그녀는 딸이죠. 그래서, 이때 그녀는, 뭐야, 10대 소년 딸이다. 그래서, 요거, 그녀로서 틀리네. 그래서, 요때는 10대 소년 딸이야. 자, 그래서 요것은, 요거 되겠고, 4번이 틀렸네, 그제? 자, 그래서 그녀는 말을 해요. Mom, 어머니, thanks, 고마워요, for saying, 말해줘서 긍정적인 thing, 것을 about me, 나에 대해서 어제, I was feeling so down. 나는 너무너무도 우울함을 느꼈어요. 그리고 couldn't think of, 생각할 수 없었어요. 어떤 것도, 그, 자, 좋은 어떤 거, about myself, 내 자신에 대해서. After you said, 어머니가 말씀해 주신 후에, that positivity, 그 긍정적인 것을, 자, it helped, 그것은 도왔어요. 내가 see a one good quality, 하나의 좋은 질을 보도록, in myself, 내 자신에 있어서. And 그리고, I've been holding it. 자, 그리고 나는 뭔데? 자, holding onto는 의존하고 있어요. Those words는 그 말들에 나는 지금 현재 의존하고 있어요. 자, 붙들고 있어요. 의존하고 있어요. 이런 말이야. 그래서 틀린 것은 답이 사제, 요것만 10대 소녀를 가리키고 나머지는 다 어머니를 가리킨다. 오케이? 이때 유도 딸의 입장에서 어머니가 되겠죠. 그래서 그렇다. 그래서 답이 4가 되겠어요. 빛줄친 부분이 가리키는 대상이 나머지 넷과 다른 거야. 브렌다의 young single mother야. 그녀는 공포와 사랑을 사용했대. 뭐 하기 위해서? 돕기 위해서. 그녀 딸을 돕기 위해서. 자, 공포와 사랑을 사용한대. 자, inner
프라즈에서는 그녀의 그 과정에서, 어? 그녀는. 그럼 이때 그녀는, 자, 젊은 어머니가 되겠지. 그녀는 뭔데? 극복을 해. 자, 극복을 한다. Childhood fear는 어린 시절 공포를, 그리고 discover도 발견을 해. Unlikely는 있음직하지 않는 뜻밖의 열정, 그리고 새로운 경력을 개발하게 된대. 어? 브랜다. 그, 자, 이 어머니는 had always had trouble. 옛날에 항상 어려움이 있었대. Keeping up은 따라잡는데, 학교에서. 에이? 따라가는데. 자, 따라가는데. 에이? 항상 어려움이 있었네. 그래서 허. 그리고 그녀의 어떤 가장 약한 과목은 was always 항상 수학이었어. 그러면 이때 그녀도 어머니 맞네. 그제 어린 시절에. 에이? 자, 그 다음 봐보시오. She enrolled. 그녀는 그래서 등록한 거야. 에이? Remedial은 치료. Mathematics 수학과정. 어디에? Local Community College. 그러니까 대학교에서 뭔데 어머니들을 위한 옛날에 공부 못했던 사람들의 치료적 수학 코스가 있었어. 거기에 등록을 한 거야. Because 왜냐하면 she loved. 그녀는 뭔데 그녀의 딸을 사랑했고, 어? 그리고 그녀는 두려워했기 때문에, 어? 그녀가 돕지 못하지 않을까, 도울 수 없지 않을까, 그 딸을. 그러니까 이 3번은 누구를 가르켜? 딸을 가르키네. 딸을. 그제 그녀가 그 딸을 돕지 못할까 두려워하여. 에? 자, 두려워했다는 거지. 두려워. 돕지 못할까. 어? 자, with a homework는 딸의 숙제를 가지고. 어? 그걸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3이 틀렸네. 자, 그래서 그녀는 on the A. A학점을 받아서 그 코스에서 위치, 그리고 그것은 암문점 받아서 그것을 inspired her. 그녀에게 영감을 줬어. 어머니야, 요때 헌원에 to set a higher goal. 보다 높은 목표를 세우도록. 그래서 she, 어머니는 decide, 결정했어. To earn, 얻도록. Her college degree는 그녀의 대학 학위를 얻을 걸 결정을 하고 직접 대학교에 갔다는 거죠. 이해가 됐습니까? 아, 예. 이해되세요? 예. 자, 리차드 파슨. 누군데? 유명한 클래식은 고전학자야. 그는 한때 트래블링 여행 중이었어. With a young Oxford student는 옥스퍼드 한 학생과 더불어, 에이? 옥스퍼드 한 학생이야. 자, 이는 attempt 시도로서 감명을 줘. Lady's 부인. 참석한 부인을 감명 주기 위한 시도로서 the young man. 그 젊은이는 that sleep. 위에 잠깐 봐봐. that A sleep은 A가 미끄러지게 허락하다. A를 누설하는 거야. A가 길어지면 이렇게 sleep이 안으로 들어가. O형식인데. 여기 목적어고 목적보거든. A가 미끄러지게 놓다. A를 누설하다. 그러니까 레슬리 미끄러지게 했어. A를. 그래서 A가 길면 이렇게 한다. A를 누설하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그 젊은이는, 예? 젊은이는 레슬리 누설한 거야. 미끄러지게 한 거야. 누설한 거야. 뭘 말했니? 누설했다는 거 말하다다. 그리스 코테이션은 그리스의 인용구를 말한 거야. 인용구. 어떤 인용구? 자, 그가 말하기에. 이거 삽입이야. 이거 삽입인데. 자, 그러니까 이 젊은이야. 젊은이가 말하기에 was from 소포클리스의 이야기인 거라. 소포클리스가 말했다라는 걸로부터의 그리스 인용구를 미끄러지게 놓았다. 이 말은 발설한 거야. 그런데 더, 일본은 그거 아니에요. 옥스퍼드 학생 아니에요. 그 일본은 옥스퍼드 학생이지. 그러니까 빨간 거. 이제 옥스퍼드 학생이야. 빨간 거 같은 거 알아죠? 자, 그래서 교수는 was not taking. 근데 taking이 속다 뜻이야. 속다 뜻. 그러니까 교수는 속지 않은 거야. 그 말에. By the young man은 그 젊은이의 불러보는 허세. 허세에 속지 않았어. 그래서 그러면 자 속지 않았다. 그래서 여기 봐보세요. 이 and는 속지 않았다 하고 그 다음 도전하다에 걸려. 그럼 가운데 있는 건 삽입이야. 그래서 pulling 끄집어내면서 포켓판을 끄집어내. 소포클리스의 포켓 책을 끄집어낸다 이 말이야. From his folder는 접한 부분, 그의 코트의 접한 부분에서 자 소포클리스의 뭔데 자 포켓 책, 그러니까 소형으로 만들어진 책을 끄집어내면서 요 분사구문 부사야. 도전한 거야. 이거 도전하되 주는 교수야. 교수는 그 학생, 자 옥스퍼드 학생에게 도전한 거야. 뭐라고? 어떻게 도전했니? 그러면 네가 금방 했다는 거 찾아봐. 패시지 in question은 질문 중인 그, 네가 지금 이제 자 질문 중인 그 어떤 뭔데 규제를 그러면 요 책에서 찾아봐 이란 거야. 그러니까 자 not discouraged, 낙담하지 않은 채
The student, 그 학생은 said 말을 했어. 뭐라고 말했냐? He. 이것도 학생이네. 그는 있잖아. 아, 실수했다. 실수했다. 그리고 또 대디하라고 말했네. 아, 그 인용구가 온 거예요. 누구로부터? 유리피디스로부터 온 거예요. 이렇게 말한 거야. 유리피디스. 에이? 근데 다음 봐봐. Great amusement은 아주 재밌게도. 자, the young ladies는, 자, 그 젊은 부인들이 몹시 재밌게도. 이 파슨 교수는 즉각적으로 또 생산해낸 거야. 카피. 뭐야? 어떤 카피? 자, 유리피디스의 카피. 그러니까 유리피디스의 소책자를 끄집어낸 거야. From his pocket. 그의 포켓에서. 그러면 요 his는 교수를 가르치잖아. 파슨 교수를. 맞아, 맞아. 그 교수의 어떤 포켓으로부터 즉각적으로 끄집어내서, 그리고 이슈들은 요구한 거야. 똑같은 도전을 발행하다, 요구하다. 그 젊은이에게, 그러면 여기서 찾아봐! 이란 거야. 그러니까 마지막 시도로서 to save face는 체면을 구하고자 하는 마지막 시도로서 the young man, 젊은이는 announced, 선언했어. 아, 그 패시지 퀴즈는 of course, 물론, from, 예? 아시리우스에게서 나온 단어 말들이에요. 이렇게 말한 거야. However, 그러나, on singing, 보자마자, in never done, 불가피한 copy. 뭐야? 자, 아시리우스의 소책자, 이 말이야. 소책자가 emerge, 출연해. 파슨 교수의 주머니에서 출연하는 것을 on ing를 하자마자, 보자마자, 젊은이는, 이제 이건 옥스퍼드 학생이야. 마침내, 자, admitted, 인정하게 돼. 무엇을? 패배를. 어? 패배를.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 어, 코치맨, 마차부, 마부, 그는 해쳐. Let me out. 나를 밖으로 내려주세요. Here's a fellow. 여기 사람이 한 명 있어요. 어떤 사람이냐? Who has the whole, 자, 이 Bolrain Library in his pocket. 그의 주머니에 뭔데? Bolrain 도서관을 가지고 있는, 자, 사람이 있어요. 그럼 이 펠로는 누구를 가르쳐? 당연히 교수 파슨을 가르치죠. 이해가 돼서 안 됐어요? 어. 저 두 번째 줄에서요. 뭐, attempt to impress lady. 아, 참석한 부인들에게 감명을 주기 위해서. 이, 요거, 요 사이에는 후, 워가 빠진 거예요. 알겠습니다. 후, 워가 빠졌고, 여기, 야, 명사를 앞에서 수식하면 현재. 그런데 이렇게, 서술적 용법으로 사용을 해야 돼. 요건 항상. 그런데 후어가 빠진 거야. 이해되죠? 오케이? 이해되니? 어, 그 다음 또 보도록 하자. 보세요. 자, 다음 밑줄 친 부분이 가르치는 대상이 나머지 넷과 다른 것이니? 자, when 뭐 했을 때? 자, musician, Buddy, 뭐야, Corette가 was a child, 아이였을 때. 예? 아이였을 때야. His parents, 그의 부모는. His parents, 그의 부모는, 어? 자, 그러니까 이 버티 코레테야, 그의 부모는 new, 알았어. 뭘 알았니? A very good musician은 매우 좋은, 자, 음악가를 알았어. 이름이 뭐라고 불린다? 이 듀시, 듀시 윌리엄이라고 불리는 좋은 음악가를 알고 있었네. 자, Mr. Williams, 이 듀시 윌리엄씨는 was a good man, 아주 좋은 사람이었어요. As well as 그 뮤지션은 좋은 음악가였을 뿐만 아니라, 에? 버티의 아버지는 mentioned to him, 그에게. 그는 누구야? 자, 윌리엄이 되겠지? 윌리엄에게 언급했어요. 그의 아들. 물론 그의 아들은 뭔데? 버티가 되겠지? 그의 아들은 12, 12살이고, and praised, 자, 색스폰을 연주한다. 자, said Mr. William. 자, 그리고, 뭐야? 이렇게, 그에게 언급을 했고, Mr. William 씨는 그때 말했어요. I've got a lot of music. 나는 음악이 많이 있어요. I can send you. 나는 당신에게 some music. 약간의 음악을 줄 수 있어. 당신 아들을 위해서. 이때 힘은 당신 아들이야. 그러니까 아들이니까 버티 코렛이야. 자, he then. 자, 그때 그는, 윌리엄 씨는 버티의 부모에게 뭔데? 트렁크 하나를 준 거야, 트렁크. 자, 풀어보는 가득 찼네. 음악, 어레인지먼트, 배열. 편곡으로 가득 찼어. 어떤 편곡이야? To take home, 집에 가지고 갈 수 있는 거야. 누구에게? 그에게, 아들에게. To him, 아들에게. 자, the music. 자, 그 음악은 had a, 시켜놨다, 이런 말이야. 모든 악기가 레이더, 배치되게 해놨대, 배치되게. 배치되게 해놨대. 즉, what? 자, 트럼펫. 자, 트럼본은 뭔데? 트럼본은
더 무엇을 연주할 건가? 그리고 What the trumpet은 무엇을 연주할 건가? 그리고 실로폰은 뭔데 무엇을 연주할 건가? 기타 등등 이것이 다 표시가 되어 있다는 거지. 자, 버티. 자, 버티. 버티는 워즈 아들이제 아주 흥분해서 Together the Music 그 음악을 바꿔서 에이? 그리고 신스 뭐 때문에 버티는 이때 이는 버티야. 버티는 해도 프렌드 친구가 있어서 어떤 친구? 프레이 뮤직 음악을 하는 친구가 있었기 때문에 he started 그는 밴드를 시작했고 그리고 마침내 프레이드 연주를 했어요. With the people's jazz, Frank Sinatra and 그리고 Ella 자 피처랜드와 같은 사람과 함께 연주를 했다. 전체가 다 아들인데 아들이 아닌 것은 2번만 아들이 아니고 윌리엄 씨를 가리키고 있겠어요. 예? 다 맞니? 자 여기 봐보세요. 79-year-old woman 79살 먹은 부인이야. 이 부인은 야, 이 부인은 79살 먹은 부인이라니까. 이 79살 먹은 부인은 이 소트는 찾다. 카운슬링 상담을 찾은 거야. 투 디리드 다루기 위해서 그녀의 평생의 고통을 그녀의 어떤 나이든 누이의 언니에 대한 어떤 언니 이 언니를 그녀는 묘사해. 어떻게 아주 비터 쓰디쓰고 냉혹하면서 엠비에스 지투시 마른 여자다. 후에도 never been a friend to her. 동생 자기에게 친구가 돼본 적이 없는 냉혹하면서도 질투심 많은 여자다. 이렇게 묘사를 하네. 자 그러면 언니는 누구냐? When 83-year-old sister. 그러니까 83살 먹은 언니야. 이 사람 언니다. 언니가 broke her hip. 힙을 깼어. 그래가지고 had her. 자 이 medical complications 뭔데? 자 다른 어떤 의료적 복합증을 가졌을 때 영거 시스터니까 나이가 적은 79살 누이가 자 동생이 자 또 생각을 했어. 자 this 이것은 was opportunity 기회야. 무슨 기회니? To be of near help은 진짜 도움이 될 수 있어. Perhaps 그리고 to get the recognition 인정을 받을 수 있어. 어떤 인정이야? 이거에 대해서 그녀는 갈망했네. 롱포가 갈망하다야. For more than 75 years 전 75년 동안 그런 인정을 얻을 수 있는 기회다. 이렇게 생각을 했네. 자 생각을 했어요. 자 생각을 했다. 자 her offer 그녀의 그런데 제안은 내가 도와주겠다는 제안은 거절당했어. 거절을 당했다. 거절을 당했고 그리고 뭔데? 그런데 그 누이는 83살 묵은 누이가 되겠지. 그 누이는 죽어버린 거야. Several months later 몇 달 후 죽어버린 거야. 몇 달 후 죽어버렸다. 몇 달 후 누이는 죽어버린 거야. 자, 카운슬링 상담하는 거. 자, 유징은 사용해서 라이프 리뷰 테크닉은 인생을 해고하는 기법. 그러니까 인생을 해고하는 거 뭔데? 체면 같은 거 걸어가지고 인생을 쫙 해고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막 이야기하잖아. 이렇게 인생을 해고하는 기법을 사용해서 상담하는 것은 도왔어. 누구를 도왔니? 그 젊은 부인이니까 79살 먹은 사람이다. 이 사람이 목적어. 뭐는 슬퍼하는 거. 손실을 슬퍼하는 거. 에? 손실을 슬퍼해. 자, 누구? 자기의. 자기의. 그러니까 이건 79살이야. 79살 먹은 자기의 83살 먹은 누이. 누이에 대한 어떤 손실. 누이가 죽었으니까. 그리고 뭔데? 또 누이. 뿐만 아니라 누이. 어떤 누이? 자, 그녀가 원했었네. 몹시 원했지만 그러나 해든 네버해든 결코 가질 수 없었던 누이에 대한 손실을 슬퍼하도록 도왔다라는 것이지. For the first time. 처음으로 그 여자. 이때 그 여자는 79살 먹은 동생 여자다. 여자는 깨달은 거야. 뭘 깨달았니? How much? 그제? How much thoughts? 얼마나 많은 생각과 에너지를 she had devoted. 그녀가 바쳤는가? Distress는 고통에다가 concern이 관련된 고통. 그녀였던 언니에 대한 she felt. 그녀는 느꼈어요. 뭘 느꼈니? 평생의 에이크 고통이 had been delivered 완화된다. 그걸 느꼈고 그래서 지금은 동생 그녀는 예? 자 언니는 죽었지만 동생 그녀는 had more energy 보다 많은 에너지를 가져요. 예? For other people 다른 사람도 만나고 활동할 수 있는 보다 많은 에너지를 가져요. 그러면 전체에서 빨간 것이 아닌 건 2번이었네. 이랬지? 시스터 죽었다 해서 시스터는 80 자 나이 많은 언니가 되겠다. 오케이? 오케이? 4번 쪽 해석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4번? 네. 4번에 처음으로 그녀는 그러면 지금 동생이지. 왜? 언니는 죽어버렸으니까
그러니까 동생은 깨달은 거야. 얼마나 많은 생각과 에너지가 에너지를 그녀가 바치고 있었는가. 그러니까 직원이한테. 그렇지. 그렇지.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생각과 에너지를 그녀는 바치고 있었는가. 고통에다가 관련된 고통, 언니하고 관련된 고통, 그걸 깨달았다. 이해됐어, 안 됐어요? 네. 이해됐니? 오케이. 자, 해석이 안 된 부분 항상 그렇게 물어보도록 해라.